안녕하세요. 황제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지금 식초가 이렇게 많이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죠? 네. 발효해갖고 발효 식초는 있는데 전시를 해가지고 100가지가 넘게 한 거는 처음일 거예요. 네. 내년엔 저 200가지 할 거예요. 그때는 좀 더 많이 출판을 해주세요. 네. 가지가 지금 130가지가 넘었어요. 그러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나. 버섯만, 종류만 해도 있죠. 열몇 가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다의 해조류를 찾아봐도 토식초, 그죠? 저, 뭡니까? 다시마 식초, 그리고 또 있죠. 미역식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남미경 선생님 출전하신 작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남미경 선생님 상을 맛사랑상 함초식초로 받으셨네요. 함초식초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쭉 돌아보니까 함초식초 제가 안 가르쳐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재치를 발휘하셔가지고 모든 게 다 되지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지금 이거 함초식초를 갖다가 이거예요? 네네. 이게 멋진 이거 나폴레온이 타고 있는 말병 같은 이런 멋진 이 병에 담아왔습니다. 함초 식초가 이제 짜죠, 그죠? 네, 굉장히 짜요. 그러면 식초도 좀 짜게 나오겠네요. 처음에 발효될 때는 굉장히 짰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식초가 됐을 때는 짠맛이 다 사라졌어요. 그랬어요. 네, 굉장히 맛있는 맛이. 저도 이제 함초 발효액은 지금 많이 가져 있는데요. 이제 발효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식초가 된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요.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초 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맡으면 식초가 올라오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식초가의 향을 끌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짠맛은 지금 완전히 없어요. 그럼 그 짠맛은 어디로 갔나요? 그죠? 그 신기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균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게 짠맛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지들이 먹고 다 없앤 것 같아요. 그죠? 함초식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컵이 없어서 맛을 못 보는데요. 아마 이렇게 굉장히 그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맛은 어때요? 드셔보십니까? 예, 저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함초 워낙 짠맛이라서 기대를 하는데 생각으로 너무 맛있습니다. 환상적입니다. 텐트에 올리셨죠? 네. 그러게요. 그래, 그거 보고 내가 한번 꼭 먹어봐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인터뷰 마치고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파프리카 식초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파프리카 식초 이것도 내셨고요. 엄마 이거 하도 이쁘게 하셔가지고 손을 못 대겠어요. 이거는 홍시 식초. 네. 홍시 식초가 이거 아랫물하고 섞이면은 이렇게 빨간 빛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맑은 빛으로 맞아요. 여기서 좀 더 진하고 가라앉으면은요 저기 있는 것 중에 저렇게 맑은 색이 나와요. 요거 요 옆에 있는 거 아주 맑은 색이 위 것만 이렇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홍시 색깔이 따라서 와요. 그런 때는 이게 그 밑에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오래 두면은 위로 기포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홍시 식초 맛있죠? 예. 발효도 굉장히 빨리 되고. 예, 발효 빨리 되고. 금방 돼요. 폭발할 정도로 빨리 되죠. 그죠? 맛있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자두 식초입니다. 아까 좀 전에 누가 자두를 했는데, 그거는 아주 희게 나왔거든요. 이게 붉은 자두. 예. 근데 자두는 다 붉지 않나요? 푸른색도 있더라. 노란색 그죠? 그런 게 있어. 이건 굉장히 할 때부터 빨간색 자두를 넣어서 그렇구나. 자두가 보면 약간 속도 붉었어요. 아니요, 속이 붉진 않았어요. 껍질만 붉었잖아요. 껍질만 붉었는데 제가 껍질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서 했는데 아까 껍질하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붉게 안 나왔어요. 미생물이 너무 묘해요. 그 애들이 같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기질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솔순이네요. 솔순 산에 가서 따오셔가지고 봄에 이제 솔순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제가 갈아서 다시 한번 이것도 해봤는데 예. 솔순의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맞아요. 향이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달콤한 향도 들어있고요. 설레음이 그대로 전해져요. 멋지게 이거 이제 원위치 하기가 멋지게 잘 해오셨어요. 여기서 자랑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이주에서 당연히 이제 함초가 식초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던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예, 예, 제일 예. 좀 사랑스럽고 신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함초 식초 앞으로 함초 식초는 좀 자신이 있겠네요, 그죠? 예, 내년에 이제 좀 많이 담아볼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